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용문면 중원리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지금 또 오랜만에 좀 멀리 나왔고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좀 넓은 이제 마당과 넓은 토지, 그 다음에 아담한 주택, 네, 요런 구조로 돼 있는 요런 걸 찾으시는 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해서 현장 나와 있고요. 네,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 주택입니다. 이 주택이고요. 우선은 요 비슷한 컨셉의 주택들 하나 둘 셋 한 네 채가 이렇게 나란히 예, 요 앞에 도로를 같이 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. 우선은 매물 현황표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중원리에 소재하고 있고요. 토지는 총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약 151.8평, 그 다음에 전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네, 104.1평, 그래서 약 255.9평 정도 되고요. 예, 물론 이제 도로 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. 그리고 건물 연면적 24평, 예, 그리고 준공연도는 2013년 2월에 준공된 이제 7년이 조금 넘은 그런 건물이고요. 주구조 일반 목구조, 예,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, 예, 향은 남향으로 방 2개, 욕실 2개, 그 다음에 가스보일러, 마을 지하수, 정화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2차선 도로에서는 약 500m 거리로 굉장히 가깝고요. 용문면 소재지 차량 17분, 그 다음에 조현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차량 7분, 예, 그리고 경기중앙선 용문역이 차량 18분 거리에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란히 한 네 채 이렇게 있고요. 뭐 요 도로 같이 이제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럼 본 매물 일단 메인 요 소규모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 저 앞에 보시면 메인 도로 있고요. 도로는 굉장히 깔끔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앞에 요양원과 노인 전문 병원까지 예, 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고령이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거나 예, 이렇게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예, 그런 분들은 좋은 입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이렇게 단지로 들어오시면 바로 첫 번째 집입니다. 첫 번째 집이고요. 지금 일단 외관 먼저 둘러볼 텐데요. 아, 지금 요 앞에 지금 농사를 이제 비닐까지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. 농사, 텃밭이라고 하기엔 너무 넓고요. 농사를 이제 준비 중에 있는 요 부분이 전으로 다 돼 있고요. 예, 저 중간에 야외 수도가도 있고, 여기는 또 이렇게 나무를 좀 심어 놓으셨고요. 네, 그리고 경계는 저 녹색 철제 펜스라고 보시면 예,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펜스 주변으로 해서 또 수목들 굉장히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. 네, 그리고 집 같은 경우 집터는 약 한 1m 한 20 정도 예, 또 발파석으로 이렇게 석축 작업 하셔가지고 집터를 좀 올리셨고요. 단차를 두셨고요. 아, 요 부분 이제 잡석이 깔아져 있는 요 부분하고 집터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. 예, 대지로 되어 있고요. 네, 요 잡석이 이제 깔린 부분에 주차하시고 예, 주차를 하나도 한 세 대는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바로 좌측에 옆에 이제 필지하고는 이렇게 목재 펜스로 예,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고요. 석축 작업 되어 있는 중간 또 화단처럼 이렇게 또 일일이 다 예, 꾸며 놓으셨어요. 아우, 그냥 굉장히 힘드시겠네요. 농사 지금 주말에 와서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거의 뭐 주말에만 왔다 갔다 하시는데도 꽤 넓게 농사를 짓고 계시네요. 자, 뭐 어쨌든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밭으로 쓰고 있는 부분하고 집터로 올라가는 요 계단, 네, 자연석 발파석으로 석축 작업 되어 있는 요 계단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시고요. 현관문 있는 쪽으로 해서 또 넓게 목재 데크 이렇게 시공 다 되어 있고요. 네, 그러면 뒤편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. 뒤편에 뭐 별거 없긴 한데 보시면 뒤편에도 대지가 꽤 있어요.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땅이 있고요. 보시면 이렇게 또 정화조 이쪽에 안 보이는 쪽에 매립되어 있고요. 이쪽에 그냥 조그맣게 아담하게 텃밭을 이쪽에다가 일구시고 메인 저 밭을 마당으로 쓰셔도 될 것 같네요. 네, 그렇게 하셔도 뭐 괜찮으실 것 같은데 옆에 보니까 다들 이렇게 밭을 좀 넓게 일구시고 계세요.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쪽에
주택의 이제 우측 부분인데, 우측 부분은 뭐 크게 별건 없습니다. 그냥 나무들이 많고요. 보시면 나무들 뭐 이게 두릅인가요? 두릅. 예, 두릅도 지금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, 예, 이쪽에도 꽤 넓은 공간이 있죠. 이렇게. 네, 이렇게 꽤 넓은 공간도 이렇게 있고, 이쪽 계단 올라가면 이제 또 데크, 야외 테이블이 있는 넓은 데크 있고요. 저기 이제 공구 창고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도 이렇게 돼 있고, 예. 외관은 이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크게 특별한 거는 없어요. 특별한 건 없어요. 주말용으로 쓰시기에는 근데 딱 좋아요. 예, 좋고, 위치도 뭐 평탄지구 경사도 없고 조용하고요. 네,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내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현관 들어오시면 좌측에 신발장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잘 돼 있고요. 바닥은 타일로 마감돼 있고요. 네, 중문 이렇게 아주 넓게 돼 있는데, 열고 들어가시면 좌측부터 보겠습니다. 좌측. 자, 좌측은 아담한 방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. 네, 방에는 양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. 붙박이장 보시면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네, 이렇게 네, 수납 공간이 두 군데 붙박이장으로 잘 돼 있고요. 그 다음 이제 좌측은 2층의 다락방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런 접이식 계단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. 올라가시면 꽤 넓은 다락방 공간이 있고요. 그거는 제가 거실 보여드릴 때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. 제가 지금 장비를 들고 있어가지고 한 손으로 올라가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좀 보여드릴게요. 네, 계단 있고요. 계단 우측에는 네, 좀 넓은 방이 있습니다. 네, 넓은 방 있고요. 방 좌측에 붙박이장 시공돼 있고, 붙박이장 우측에 또 욕실 하나 있고요. 네, 샤워 부스까지 갖춘 네, 욕실, 안방 욕실이었고요. 자, 안방에서 나오셔서 바로 좌측에 이제 1층 거실에 욕실이 있습니다. 이렇게. 역시 샤워부스 네, 돼 있고요. 이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현관 들어오셔서 바로 우측이 이제 이렇게 메인 거실 공간이고요. 지금 커튼은 다 쳐져 있어서 일조량은 확인이 안 되는데, 뭐 남향이라서 뭐 말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일조량은 엄청 좋을 것 같고요. 아까 보셨던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네요. 계단 올라가시면 이렇게 굉장히 넓은 다락방 공간이 있다라는 부분,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, 거실과 연결된 네, 주방, 네, 화이트 색상의 하이그로시인가요? 뭐 이걸로 되어 있는 무난한 주방 되어 있고요. 3구 가스레인지 예, 빌트인 되어 있는 모습이고, 그리고 주방 우측에 보시면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쓸 수 있는 또 공간 이렇게 있고요. 주택의 이제 뒷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도 있고 보일러도 있고요. 예, 상부에 이렇게 선반 설치하셔가지고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해놓으셨네요. 본 주택 같은 경우는 단층 주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방 두 개, 욕실 두 개, 거실, 주방, 세탁실 겸 다용도실, 예,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면적인 요 다락방까지 이렇게 구성이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린 주말 주택용 예, 그런 매물이었는데요.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, 잘 보셨다면은 구독,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. 좀 넓은 토지에 예, 아담한 주택을 원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요. 위치도 굉장히 좋고 네, 그런 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요. 네, 감사합니다.